여러분 자여 이 사바세계 바란박 고성계를 이 사바세계라고 할 때는 그냥 여기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풍일세계 사바세계 가운데 풍일세계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 풍일세계에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풍일세계는 남방이죠 남방인데 원래는 풍락이라고 해야 할 건데 풍일이라고 했죠. 풍락이라고 풍락도 나오고 풍일도 저우에 나오죠. 불명호품에 즐거울락자 풍락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청량국사는 풍락이라고 해야 할 건데 풍일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세히 살피지 안 해가지고 두 가지 명칭을 서로 혼잡해서 썼다고. 범어의 미부지인데 미부지를 제대로 번역하면 풍락이라는 거예요. 미부지. 중국말로는 이렇게 중국 한자로는 미부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번역을 하면은 풍락이 더 맞다 이거죠. 저 위에서 보면은 풍락도 나오고 풍일도 나오고 나왔죠. 불 명호품에 열의 명호품에 풍일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애념처라 고제를 애념의 자리라 애념으로 말미암아 애착과 고염으로 말미암아 고가 생기니까 애념의 처라고 애념의 자리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험해근이라 이름하며 험해라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위험과 그런 해도 해치는 험해의 뿌리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유해분이라고도 이름하며 유해분 유해라는 것은 삼계의 바다가 삼계 고해가 다 유해라요. 유해의 분이라고도 하며 어떤 스님은 나중에 열반하실 때 이런 개송 쓴 적이 있죠. 80년을 유한에 자기가 80년 살다가 세상 떠났던가 보죠. 80년 동안을 환해 놀다가 오늘은 이제 일을 마치고 다 이제 간다 말. 환어바다. 환어바다가 바로 유해지 뭐요. 유해가 바로 환해라. 이 세상에 나와서 쓸데없는 험한 짓 꼭두각시 도름 한 거요. 환해 도는 거요. 그러니까 부귀영화 그거 별것도 아니야. 자기가 부귀공명을 누린다 해서 그 뭐 별것이 아니라 말이야. 그것도 다 환이고 또 빈천 곤고를 당한다 해서 또 별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다 환이라. 80년이고 100년이고 환해 놀다가 그냥 가는 거죠. 놀다가 가는지 치달려서 가는지 그래도 노는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요. 예? 도를 닦는 사람은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이 세상살이를 노는 것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그걸 기록을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여행이라고 가는데 중국 사람들은 여행하는 것을 여유라고 꼭 쓰대요. 해외 것이 저 구경하러 다니는 것을 중국 사람들은 여유. 우리는 여행 간다고 가지요. 그 저 가랭자로. 중국 사람 쓰는 게 더 나는 멋있다고 봐요. 여행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여유 그 놀러 다니는 거 구경하러 다니니까 여유라고. 그렇듯이 한해에서 여유하다가 가는 거예요. 혹은 유해의 분이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적집성이라고도 이름하며 쌓아 모여서 이루었다. 여러 가지 고통이 혼합이 되어서 하나의 고통만이 아니라 천신만고가 쌓여서 모였단 말이죠. 누가 이름도 잘 지었어요. 천신만고라. 천신만고 끝에 뭘 했다고. 이 신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전부 다 음식의 맛에다가 붙였어요. 아까 일미처럼 말이죠. 친도 맛이고 친라면 그 새콤한 그 매울 신자 오신채 진짜 이건 매운 맛이고 이건 쓴 맛이거든. 고통을 천신만고라고 가지요. 친구라고도 하고. 맛이 달콤한 것은 좋은 낙이고 달콤하지 못하고 찌고 맵고 한 것은 그건 고통으로 취급했어요. 그것이 저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천신만고라고 괴로운 것을 친고라고 합니다. 하수 방명첩으로 친고 사하친고 이태백 시에 이 시는 당시에 왕소군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왕소군이. 아이고. 안 붙여야지요. 붙이면 안 되죠. 왕소군이 아십니까? 모르신가 보네. 왕소군이를 왜 몰라요?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양귀비는 알아도 왕소비는 왕소군은 몰라요. 양귀비보다 사실 더 잘났는데 조금 운명이 기구해서 그랬지. 우미인 서시 왕소군이 또 그 다음에 양귀비. 양귀비가 제일 후대 사람이요 당나라. 왕소군이는 한나라 때 사람인데 왕소군이가 천하절색이요. 미인인데 여자인데 그때 흉노 선우가 한나라를 침략하니까 한나라가 고통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강화조약을 맺을 때 거기서 이제 제일 유명한 궁녀를 이제 제일 잘난 궁녀를 선우한테 이제 보내주고 이제 전쟁을 정전 가자고 휴전 그 협정을 맺는데 그때 궁녀들은 거기에 시집을 안 가려고 말이에요. 흉노 그 꼬랑캐한테 시집 안 가려고 다 화공한테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전부 다 뇌물을 주어요. 그때 오연수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림 그리는 화가가 오연수라요. 왕소군이는 자기가 천하 잘났으니까 뭐 궁녀로 있으면서 뇌물을 안 주었어. 오연수한테. 그러니까 다른 궁녀는 전부 다 안 좋게 조금 그리는 거예요. 얼굴 좋은 사람을 뽑아서 이제 선발해서 흉노한테 저 오랑캐 선우한테 시집 보내면서 전쟁을 이제 그만 두는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강화 조약을 냈는데. 근데 광소군이는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뭐 못나게 그릴 거야 있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마음 놓고 있었는데 광소군이 딱 그려놓고는 눈에다가 무슨 점을 하나 딱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나라 임금이 보고 이 사람 보내면 적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왕소군이가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된 거라요. 실물은 눈에 가서 점이 여기가 무슨 점이 없는데 점을 큰 미엄치만한 점을 딱 해놓으니까 왕소군이 선발되어서 울며 개자먹기 식으로 이제 그것이 선우한테 그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이제 취직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만은 일생을 한나라에서 못 살고 흉노족 저 북방 오랑캐 몽고족 쪽으로 이제 치집갔잖아요. 그래서 이태백이 거다 치료를 지은 거예요. 어찌 모름지기 방명한 첩으로 왕소군을 가리키는 말이죠. 홍안방명이라고 하죠. 얼굴이 예쁜 사람은 방명하다고.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썼어요. 홍안방명이라. 운명이 야박한 것을
홍안방명이라고 그러죠. 친고 사친고 괴롭게 맵고 괴롭게 어찌하여 화친을 일삼느냐. 왜 화친하려고 애를 드느냐 말이야. 그 왕소군 같은 그런 방명한 그 처벌 가지고 왜 한나라하고 것이 저 선우 흉노족하고 이렇게 전쟁하는 그것을 왜 나를 가지고 화친을 하려고 하느냐. 한나라 조정에는 친화도 많고 문관 무관이 무신이 많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이태백이 시를 지은 게 있어요. 뭔 이야기 하다가 괜히 그렇게 나와요. 아무 대당도 안 되는 말인데 뭔 이야기 하다가 그랬죠. 적집성으로 적집성이라고 이름하며 혹은 차별근이라 이름하며 이야기 본론을 잊어버렸네요. 아 고통 천신만고라는 고통 때문에 지금 친고가 나왔죠. 그래서 고통을 친고라고 적집으로 이루었다고 이름하며 혹은 차별의 뿌리라 천차만별의 고통은 여러 가지 차별이 있으니까 차별심에서 또 고통이 생깁니다. 혹은 증장이라 이름하며 증장이라서는 고통이 자꾸 불어나는 것을 증장이라고 하죠. 혹은 생멸, 생멸을 떠나면 고통이 없지만 생멸은 고통을 자아내고 고통을 받는 게 바로 생멸 아니요? 혹은 생멸이라 이름하며 혹은 장애라 이름하며 혹은 칼, 칼도 자 도검의 근본이라 칼에 다치거나 상하거나 하면 고통이죠. 도검의 근본이라 이름하며 혹은 명수로 이룬 바라고 수로 이룬 바라고 이름하느니라. 그전에는 저우에 무슨 수라고 나왔었죠. 수랑은 여러 가지 침수로 된 거죠. 침수. 마음이 아지번에 아와 아소가 침수 아니요 전부 다 침수로 이룬 바. 침수가 아나 또는 아소 이런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죠. 번호가 여러 가지 침수로 이루어진 것. 수로 이룬 바라고 한다. 고통도 마음에서 자아낸 거요. 여러 불자여 말한 바 집성제죠. 고집성제를 저 풍일세계 가운데는 혹은 가오라고도 이름하며 나쁜 존재요. 집성제죠 지금. 혹은 명자라고 이름하며 명자랑은 이름만 있지 실지는 없어요. 단유 언설처럼 명자로만 있지 유명 무실한 거죠. 혹은 무진이라 이름하며 무궁무진한 그 번외가 번외무진 서원단 나오죠. 번외가 무진한 것을 뜻하죠. 무진이라 이름하며 혹은 분수라 여러 가지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갈래갈래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번외가 한없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분수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불가해 번외는 좋은 것이 아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름하며 혹은 능 확서라 이름하며 확서입니다. 확서랑은 맹수들이 발로 탁 채가지고 입으로 씹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맹수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 호랑이가 코식할 때 확서하죠. 그래서 그 동물원에서 호랑이 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생고기를 잘 주지 않고 다 칼로 전부 다 째가지고 줘야 되지 통째로 주워놓으면 고라니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발로 막 찢어 이렇게 하니까 갔다 오면 그 사람도 발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동물원에서 그 고라니를 기를 때 고라니가 성이 안 나게 발로 이렇게 막
확설을 하지 않도록 그냥 고기도 낱낱이 칼로 이렇게 썰어서 그냥 집어서 먹도록 발로 이렇게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째는 그런 나쁜 버릇이 들면은 그 깡패들이 주먹을 늘 쓰다 보면 주먹 안 쓰면은 근질근질해서 자꾸 때리고 싶잖아요. 그와 같이 범도 불이 생육으로 장자 남아경에 나오죠. 불이 생육으로 여지라. 범을 기르는 사람이 생고기로서 그냥 통째로 주기를 안다 말이야. 여기서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 칼로 잘라가지고 안 주고 통째로 주는 거예요. 통째 바로 전 온전한 그냥 통째로 주기를 안단 말이에요. 전육. 그것은 범의 성을 내는 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범이 막 성내가지고 사람도 잡아먹거든. 그래서 확설한 것은 그런 맹수대로 습격하는 것이 확설인데 그 여기서 말한 집성제도 바로 그와 같은 좋지 못한 거라 말이죠. 혹은 추비물이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애착이라 이름하며 혹은 기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동이라도 이름한다. 기라고 하는 그릇 자체가 별로 그릇은 도만 못합니다. 형이 하를 유지기라. 형이 상적인 것은 도가 되고 형이 하적인 것은 기라고 말한다고 했죠. 주역에. 그릇은 잘 깨지기도 하고 그릇은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욕투서의 기기라. 쥐를 잡고 싶은데 그렇게까 봐 쥐를 못 잡지 않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죠. 형이 하를 유지키라. 형이 하적인 것은 형이 상은 도가 되는데 형이 하적인 것을 그릇이라고 말한다. 옛말에 연말도 있죠. 삼국지에도 많이 나오죠. 돌로 독그릇이 많이 있는데 그 독 사이에 쥐가 이렇게 왔다 갔다 가거든. 쥐가 있거든. 돌로 그러면 던져가지고 쥐를 잡고 싶은데 독 깰까봐 쥐를 못 잡아요. 그래서 쥐한테다가 돌을 던지고자 하되 그릇 깨지는 것을 꺼려서 그릇은 다루기가 쉽지를 않죠. 조금만 잘못하면 깨져버리고 파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집성계도 그릇과 같은 그런 다루기가 힘들고 별로 불완전한 존재라고 말이죠. 형이 하적인 것을 기라고 말한다는 것은 주역 말이고 형이 상적인 것은 형이 상한 도라고 말하고 그래 천진만물이 다 기다요. 기. 기 아닌 것이 없어요. 공자 이런 말을 했죠. 주역에 형이 상을 유지토 형이 상을 도라고 말하고 도는 가장 그 순수한 최상이요. 그리고 형이 하를 유지 기라. 기는 그래서 형이 가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형이 상적인 것, 형이 하적인 것. 도는 형이 상이니까 좋지만은 기는 형이 하니까 안 좋은 거죠.
천진만물이 다 형이 하적인 거예요. 우리 몸뚱이도 형이 하적인 거예요. 기요 그릇과 같아요. 그러니까 법을 받을 만한 사람은 법기라고 하고 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비법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릇은 기국은 그릇은 커야 되죠. 사람이 인물이 잘나면 기국이 크다. 또는 도량이 크다, 넓다. 기국. 그릇이라고 합니다. 혹은 도웅이라고 이름한다. 요동하는 거. 번호랑은 쉴 새 없이 항상 마음이 산동하지요. 마음이 헷갈려서 요동하니까. 여러 불자여 말한 바 고멸, 이제 멸성제요. 고멸성제를 저 풍일세계 가운데는 혹은 상속이 끊어짐이라 하며, 상속은 번외인데 번외가 끊어진 자리가 열반 멸제지요. 혹은 개현이라 이름하며, 열반의 자체는 진리를 개현하지요. 열반을 얻게 되면 큰 본래의 큰 대도가, 큰 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개현이라고 이름하며, 출세하려면 도를 얻어야 되지요. 높은 뭐 배설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얻어야 개현이 되어요. 정말 출세요. 혹은 문자가 없는 것이라 이름하며, 열반은 진리 그 자체는 언어 문자를 초월했으니까. 그래서 달마는 불인 문자 직지인신 견성성불이라고 말을 했죠. 문자가 없는 것이라 이름하며, 다란이도 문자가 없는 다란이가 있어요. 문자 다란이, 글자가 없는 다란이. 우문인을 가지고 그대에게 전수한다고 옛날 조사들은 그런 말을 했죠. 우문 문자가 없는 도장을. 경어신도 만공심한테 무문인을 그대에게 전하노라 하는 그런 말 썼지 않아요? 문자가 없는 도장이요. 빈 도장이요. 도장이라는 그 자체도 있으면은 아니요. 도장도 없는 도장이라야 무문인이요. 글자만 안 새긴 도장을 무문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문인은 바로 치민이라 해요. 치민. 마음도장. 불교에 치민이란 말 쓰죠. 치민불교. 마음도장을 무문인이라고 해요. 뭐 별것도 아니에요. 마음은 형체가 없으니까 문체도 없고 문자도 없고 문양새가 없지 않아요? 혹은 닦을 바도 없는 것이라고 이름하며, 열반을 체득한 열반의 자리에는 더 이상 닦을 게 없죠. 온갖 번뇌가 다 끊어진 자리요. 번뇌가 있어야 닦지. 번뇌가 없어졌는데 뭐 닦을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돈오 돈수도 가능하지요. 에? 돈수라고 하니까 그건 조금 있는 거예요. 닦을 게. 닦을 것이 없어야 돈수보다 더한 것이 우소수라요. 결항무위 한도인이죠. 닦을 바 없는 것이라 이름하며, 혹은 소견 보는 바도 없는 것이라 이름하며, 여기서 견은 여러 가지 분별,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하는 그런 견이요. 62견, 62가지 62견이 육조단경에 나오죠. 그런 것이 다 없어진 열반의 정멸, 무소견이라 이름하며, 혹은 소작도 없는 것이라 이름하며, 무소작도 내나 무작법, 무위법을 무소작이라도 하지요. 열반은 무위기 때문에 무소작이죠. 그러나 무소작에 집착하면 성문연각이 되지요. 육조단경에 이승을 구하는 사람은 열반을 무작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혹은 정멸이라 이름하며 혹은 이미 번뇌를 다 소진한 것이라고 이름하며 태워서 번뇌를 없애버렸단 말이야. 혹은 무거운 침을 버린 것이라 이름하며 전번에 나왔죠. 혹은 이미 다 제거해서 파괴한 것이라고 이름한다. 다 무너뜨린 것. 번뇌를 다 무너뜨린 그 자리를 열반 정멸 바로 멸제라고 이름한다 말이죠. 여러 불자여 말한 바 고멸도 성제를 저 풍일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정멸의 행이라고 이름하며 혹은 출리의 행이라 이름하며 혹은 근수징이라 이름하며 부지런히 닦아 징득한다 말이죠. 혹은 안온 거라고도 이름하며 안온 편안한 자 온전할 온자 편안히 고이고이 편안하게 온전하게 간다 말이죠. 그 도는 편안한 곳으로 극락으로 가려고 도를 닦는 거죠. 가장 제일 편안한 것을 얻기 위해서 도를 닦는 거요. 괴로운 게 없으면은 뭐 그러니까 부끄러워주 사람들은 괴로운 것이 없으니까 도를 닦으려고 하지를 않지 않아요. 사람이 좀 괴로움이 고생이 있어야 고생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용기도 거기서 이제 솟아나요. 그래서 초년 고생은 뭐 돈을 주고도 좋다는 거죠.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거죠. 고생이 없으면 또 안 돼요. 고생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안 온 거죠. 혹은 무량수라 이름하며 아미타불이네. 열반의 자리, 도우 자리가. 혹은 잘 요지함이라 이름하며 혹은 구경의 도라 이름하며 혹은 닦아 익히기 어려운 존재 도는 닦기 참 힘들죠. 말이 그렇지 도 닦기까지 어려운 것이 없어요. 저 고층 빌딩은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닦으면 닦아요. 아, 줄 타고 가서도 높은 빌딩 닦을 수 있지만은 도 닦기는 참 그보다 더 어려워요. 만약에 사다리 놓고 닦을 수 있는 존재라면 누구라도 다 도 닦지. 도 못 닦을 사람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난수습이라 수습하기가 어려운 거라요. 혹은 피안에 도달하는 도피안, 도를 도피안이라도 이름하며 도피안이나 지피안이나 같은 말이요. 혹은 무릉생이라고도 이름하나니라. 여러 불자여 풍일세계의 사성계를 말하는 것이 그와 같은 등 400억 10천의 이름이 있어서 중생의 이름을 따라서 모두 하여금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모두 하여금 조복해 하나니.